도둑질을 하거나 그러면 언제든 SCP 방에 들어가게 되거든? 히트를 든 거, 뒤든 거 내 그러면 거기 그런 거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그 SCP 방 그 뒤든 거이 되면은 SCP 탈진할 때 방을 청소해야 돼. 방 청소? 자고 있는 동안 방 안 다 청소해야 된다. 야, 깨어나면 어떡해? 무서운데? 깨어나서 잡아먹힌 사람들 있어. 오, 진짜 청소하다가? 응, 많이 청소해서. 너무 가혹하다. 엄마. 그리고 내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 약간 네모 큐브 같은 상자가 있어. 내가 고작 그 큐브 상자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캐트라는 놈이야. 그 상자가? 왜냐면은 상자랑 접촉을 한 다음에 3시간 후에 걔가 폭발한대. 아이고. 상자가? 상자를 피하면 되잖아. 아니 그 큐브 모양 네모 그러니까. 블럭 같은 게 그게 폭발한대. 걔랑 멀리 떨어지면 되잖아. 아니 그래도 그 문은 부실 수 있대. 폭발 그 TNT 같은 거 문 부실 수 있으니까 그랬대. 마인크래프트에서 생명이 한 6개밖에 없거든. 하트 모양이 생명인데 그 6개밖에 없어. 그거 다 살리면 그냥 아이템 달리고 죽는다? 그건 조심해야겠네. 다 터지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위험하구만. 엄마, 그리고 물, 걔가 번호는 모르는데 캣테라 등급 하나 더 알려줄까? 그래. 걔가 많이 아시네요. 붉은 호수에 그냥 블럭 한 칸짜리가 그냥 바닥에 박혀있거든? 그 옆쪽이 붉은 호수가 다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문어 빨판 같은 게 위로 나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죽는데. 쪼아서? 어. 너무 괴롭겠다. 마인크래프트에서 그냥 한 몇 초. 야, 좀 이렇게 예쁜 그런 게임 하면 안 되니? 4초, 4초. 무서운 거 나오는 거 말고. 아, 게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보지 말고 좀. 아니, 게임 중에도 좀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임이 있을 것 같은데. 너가 보는 건 왜 어째 이렇게 괴물이 많이 나오냐? 내가 그, 근데 얘네들은 유클리드지만, 때리는 성격, 거기 중에서 세이프 등급에도 가끔 얘들 때리는 애들도 있다? 세이프 등급에. 야, 세이프는 안 때린다고 안 그랬어? 근데 어쩜 애들을, 그 엄마 대게 알지, 대게. 아, 알지, 알지. 대게, 맛있는 대게. 물에서도 사는데. 물에 살지, 대게는. 걔 물 대게들이 그 세이프 등급인 얘네들이 있는데 그 벽 주위 이렇게 터져 버려가지고 걔네들이 나오거든. 걔네들이 뚫렸는데 그때 나오면 조금 엄마 뭐야 이쪽 같이 만나면은 그냥 걔가 가서 때린대. 왜 때려? 모르겠어. 그냥 이거 주고 그냥 때려. 어허, 뭐 참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거미 얘한테 알려줄까? 너 아까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 할게 하고 뭐가 계속 나온다? 아이고, 거미가 식당, SCP 식당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도 약간 고작 4개 불 떠졌는데 그 구멍 안으로 거미들은 자동 캐릭터야, 엄청. 그 원래 일반 캐릭터에 반 정도 되거든. 저렇게 작을 수가 있나? 알았어. 그 정도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냥 쉬운 애 들어가. 근데 걔네들이 탈출하면 진짜 위험한 게 걔네들 턱도 있거든. 뭐 턱이 있다고? 걔네들 턱 나오면 절대로 치료할 방법이 있대. 없대. 없대. 어이구. 근데 걔네가 어떨 때 독을 쏘는데? 그냥 막 쏴? 그냥 만나면 안 되겠네. 뭐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 절대 없다며. 아니 마인크래프트에서 그냥 킬치면 그냥 죽거든? 뭘 치면? 킬. 영어로 킬치면 그냥 바로 죽어.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그냥 돼. 아 그럼 자기 스스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킬쳐가지고. 많이도 알고 계시네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자 이제 잘 들었습니다. 마녀가 독을 넣으면은 마녀요? 마녀도 있어? 마인크래프트에서 마녀도 있거든? 거기서 생명 하트가 하나 반 정도밖에 안 남게 돼. 근데 독을 계속 쏘면 그냥 뭐가 아픈데 쪼까리 쪽으로 와주세요. 길게 났다가 다시 쉬었다. 길게 났다가 다시 쉬었다.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무한반복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지렸거든. 그렇게 계속 기다리면. 그래서 너무 재미없는 사람을 계속 그거 킬쳐. 재미없으니까. 맥걸린 사람들이 킬쳐도 다시 그게 버그가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게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 오, 참.